언어 천재가 아니어도 한두 시간만 집중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습자가 이미 한두 시간 만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소리가 보이는 문자이고 가장 진보한 알파벳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한 시간 만에 한글을 완벽하게 배우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한글의 의미와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조선의 문화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과학, 천문학, 음악,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와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종은 왜 한글을 창제했을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인들은 주로 한자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국어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한국인 대다수는 문맹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정인지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가기 전에 글자를 알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한국어는 한 시간 만에 한글 읽기에 도전합니다.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되었지만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 텍스트는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서양의 라틴어와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의 지배 계층은 한자만이 문명국의 문자 체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글이 보급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선의 지배 계급은 한글을 거의 쓰지 않았고 주로 여성, 하층민, 소설가들이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한글은 1894년에 공식 문자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곧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한글과 한국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은 1938년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금지했으며 1941년에는 모든 한국어 출판물을 금지했습니다. 조선어 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조선어 학회는 한글 학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거의 사라질 뻔했던 한국어는 오늘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K-pop,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랑 한국어는 한글을 배우는 한류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한두 시간 집중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한 시간 만에 한글 배우기가 가능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